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5월 여러분들의 솔로 연애 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5월달 싱그러운 이 5월에요. 여러분들께 좋은 기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인연 또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솔로 분들의 연애 운 알아보겠습니다. 선택지는 언제나 네 가지고요. 집중해 주시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복타.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솔로 분들의 연애 운 알아보고 있고요. 자, 시작해 볼게요. 집중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고요. 5월달 솔로분들의 연애운 제가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요. 일단은요. 지팡이는요. 새로운 출발을 암시합니다. 에이스고요. 요렇게 밝은 기운이 번쩍번쩍 하고 있습니다. 요게요. 동굴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두운 동굴을 이렇게 빛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 요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로운 출발, 새로운 기운, 그게 아주 가득한 거예요. 자, 그리고요. 자, 시작과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요. 완성의 타로, 행운의 타로예요. 자, 행운보다는요. 여기서는 제가 완성에 조금 더 힘을 실어 드릴게요. 여기 동그란 원 안에 이렇게 사내가 있습니다. 자, 완성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작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 타로는요.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예요. 자, 이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가 왜 완성의 타로? 시작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이 완성의 타로랑 같이 나왔는지 이제 그걸 좀 제가 자세하게 짚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요. 저스티스라는 판단의 타로예요. 고양이 앞에 센지가 있고요. 예. 자, 약간 두렵고 그리고 좀 멈칫거리고 망설여지기까지 해요. 자, 그렇다면은 완성과 조화예요. 그 얘기는요. 여러분 5월 솔로 연애운 무언가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망설여지고 불안해서 여러분은 그 앞에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결과가 좋은데 완성이라는 타로 여러분이 시작을 하지 않는 건 굉장히 큰 후회로 남으실 거예요. 자, 시작은 하셔야 돼요. 다만 너무 빨리 관계를 발전시키진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이 망설여지고 좀 불안하고 걱정되고 고민이 있으시다는 건 여러가지 확인할 게 많다는 거겠죠. 그만큼 그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또 혹시라도 모르는 내 마음을 좀 다시 살펴보고 싶은 첫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은요. 뭐 의미는 간단합니다. 5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연애가 시작될 거예요. 그 앞에서요.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은 시작은 하세요. 그러나 조화와 절제, 너무 빨리 관계를 발전시키지 마시고요. 일단은 시작을 안 하시면 아깝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감정을 상징하는 컵이 이렇게 많은데요.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웅크리고 있어요. 출발의 타로와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시작 자체를 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그래도 완성의 타로, 결과의 타로 있으니까 시작은 하셔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전차의 타로가 있으니까요. 요거는 시작을 하라는 의미, 밀어붙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그 상대방 이성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분을 이렇게 망설이게 할 만큼 그쪽에서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계셔도 그쪽에서 다가오는 그런 전차의 타로입니다. 이렇게 다가왔을 때 또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요. 일단은 결과는 좋은 결과 예상되니까 시작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시작까지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예. 시작은 하시되 조화와 절제와 균형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자, 돌고래. 자, 요런 거예요. 감정을 상징하는 컵에서 물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돌고래가 이렇게 원을 만들고 있죠. 원이라는 건 완성이고요. 예. 그분이 조금 들이대 온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예. 일단 시작은 하셔야 되고요. 요 세 장의 타로가 섹슈얼 타로입니다. 예. 여자에게 미약을 매기고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예의가 없다고 할까요만 예, 여자를 잘 모르나요? 예,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솔로이신 여러분 너무 지금요 상대방을 예, 보는 시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너무 의심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작은 거 하나를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할 수도 있으세요. 그렇게 보진 마시고요. 전차.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예, 먹이고 있습니다. 좀 미숙하고 그리고 좀 거칠게 들이대더라도 일단 그분의 마음은 사귀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일단은 시작하시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지 예, 시작 자체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예, 여자가 또 남자의 예, 신체를 구속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예, 마음이 있으시니까요. 그 솔직한 그 스스로의 마음을 인정하시는 것도 예, 하나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자, 그런 인정이 필요한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키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는 예, 사내가 있습니다. 요거는요. 제3자의 개입을 예, 주의하라. 예, 그런 의미가 있는 타로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예, 제3자의 개입을 주의하라. 너무 성급하게 예, 그분의 어떤 행동만으로 판단 내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3자들이 옆에서 어쩌다 저쩌다 그런 거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은 한번 시작하시고 그리고 판단 내리셔야 돼요.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시작 자체를 망설이지 마세요. 자, 여기서요. 내 사랑의 해답 가볼게요. 잠시만요. 야, 이거 진짜 뭔가 있나 봐요. 정말이다. 예, 정말입니다. 일단은 한번 여러분 스스로도 좀 과감하게 뛰어들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솔로 연애운이에요. 5월 달에는 일단 시작하시고 물속에 풍덩 빠져드시고 그 뒤에 한번 판단해 보시는 걸로 시작 자체를 절대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여러분의 5월을 응원할게요. 복타 복타. 자, 5월 여러분들 솔로 연애운이에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고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고요. 자, 5월달 이제 솔로 연애운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요거는요. 여황제의 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거꾸로 매달린 사내. 요건 좀 부정적이에요. 그리고요. 이 거꾸로 매달린 사내를 마주보는 타로는요. 이 사랑의 타로.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타로이기 때문에 자, 5월 단언컨대요. 여러분들에게는 인연, 그리고 연애, 그리고 짝남, 썸남과의 어떤 예, 불꽃 튀기는 예,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사랑의 타로가 나왔는데도 사랑으로 결론이 맺어지지 않고
이벤트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이 거꾸로 매달린 사내도 사내지만요, 자, 요거 한번 보실래요? 자, 이건요, 여황제를 상징하는 타로고요. 예, 굉장히 고집스러운, 예, 눈동자, 그리고 아이가 울고 있지만 그렇게 아이한테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접시도 있고요. 예, 이런 사물들이 어지럽게 주변을 날아다니고, 여기 성깔, 성깔을 상징하는 고양이의 모습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요, 너무 급하세요. 자, 상대방 이성을, 상태, 상황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게 좀 부족합니다. 조금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신감에 넘칩니다. 그리고 아, 내가 이끌어 줄게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왜 솔직한 감정을 숨겨야 하지? 그리고 너도 나한테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잘한다면 이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왜 내가 자 이렇게 망설여야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세요. 하지만 그분 자체가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타로가 나와줬으니 여러분이 싫어한다거나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없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 그런 거 있죠. 살다 보면 연애를 하고 싶어도 연애를 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 상황이 조금 안 좋아요. 예, 이렇게 사랑의 타로도 있고요. 요 세 장의 섹슈얼 타로 중에는요, 키스를 하는, 남녀가 키스를 하는 그런 타로, 그리고요 이렇게 꽃이 또 피었습니다. 예. 이분도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표현은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조혼자의 타로가 있으니까 조혼자, 노인, 말 그대로요 표현은 하되 좀 확실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좀 답답해서 여러분이 먼저 이분을 자극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분은 도망가실 분이세요. 뭐 비겁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상황이 안 좋아요. 여기 이렇게 남자가 여자에게 꽃을 예, 들고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다른 곳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다른 곳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살짝 제가 주의해 말씀드릴게요. 타이밍이 서로 안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급하시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요, 예, 생각이 많아요. 시뻘건 타로, 시뻘건 타로는 고민과 트러블을 상징합니다. 예,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여자가요, 이렇게 신생아를 출산하고 있습니다. 출산했죠? 신생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의 연애를 완성하기 위해서, 자, 이분은 좋아하는 그런 티는 내겠지만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다가가 봤자 예, 결과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꾸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조언자의 타로, 노인의 타로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진지하신 분이시고요. 완벽주의자에 가깝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조금 상황이 안 좋은 거를 하나하나씩 다 극복하고 어느 정도 자신의 선에서 예, 자, 이제 연애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실 때 이렇게 지팡이도 있고요. 새도 날아와요. 여러분에게 말을 할 거예요. 그거를 기다리기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무언가 예, 먼저 액션을 취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타이밍이 서로 조금 안 맞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사랑의 타로가 있지만 불꽃 튀는 이벤트라고 말씀드렸지, 예, 무언가 사랑이 완성된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솔로 5월달 여러분들은 이런 타이밍이 조금 엇갈리는데요, 그분은 지켜봐 주시는 거, 그리고 시간을 조금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돈독한 관계 발전을 이뤄나가시는데 좋은 힌트가 될것 같고요. 분명히 자 사랑의 타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요 두 분은 키스를 하는 연인의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굉장히 관계 발전은 좋을 거예요. 시간은 조금만 주신다면 이분이 자신의 좀 상황을 정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새가 되어서 감정을 표현할 그런 시간을 조금만 주신다면. 자 다시 여기에요. 대답을 하지 않는 타로 이렇게 나와줬어요. 요 타로는요 글씨만 잔뜩 써 있습니다. 예. 나는 대답을 안할 거예요 라고 타로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제가요 요런 굉장히 큰 사랑의 타로가 나왔어도 사랑이 이루어져요 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벤트가 펼쳐질 거예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회도 좋고요. 짝남, 썸남도 좋고요. 무언가 불꽃 튀는 이벤트가 한번 이 5월에 펼쳐질 거예요. 기대해 주시고요. 다만, 자, 상대방 이성에게 조금 여유를 주시는 거. 그런 게 필요하겠네요. 자, 내 사랑에 해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너무 심각해지지는 마라. 자, 너무 심각해지지는 마라. 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5월은 좀 여유 있게, 좀 상대방한테 시간도 좀 주시고, 나의 감정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만남을 이어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5월달 무언가 불꽃 튀는 사랑 이벤트는 준비되어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응원합니다. 복타. 자, 여러분들의 솔로 연애운 알아보고 있고요. 자, 5월이에요. 자, 세 번째 선택지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5월이고요. 솔로 연애운 세 번째 선택지인데요. 자, 제가요, 요세 번째 선택지는요.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재회가 이루어집니다. 자, 왜냐면요. 요거는요. 스타의 타로예요. 스타의 타로는요. 앨리스가요.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사랑을 추억하고요. 그 사랑에 빠져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여인이 있고요. 자, 이 펜타클은요. 금전적인 이익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요. 말 그대로 행운이고요. 일이 잘 풀린다는 그런 운세, 좋은 대운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온다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요. 저는요, 재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아주 좋은 기억에 빠져드는, 추억에 빠져드는 앨리스, 그리고요, 행운과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는 이런 펜타클의 여인이 있기 때문에요. 자, 이건요, 뭐, 100% 재회에 성공하신다. 그렇게 제가요,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 요렇게 펜타클과 기회와 그리고 과거의 추억에 빠져든 이 앨리스, 그리고요 여기 역시 펜타클 행운이 있고요. 메비우스의 띠처럼요 이렇게 두 개의 펜타클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인이 또 하나의, 이거는 말 그대로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회에 큰 동전을 또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과거에 어떤 그 재회가 지금 5월에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소년이요. 지팡이를 들고요. 어딘가 먼 곳을 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좀 불안하지만 엉뚱한 출발. 여기서요, 엉뚱하다는 건요, 말 그대로 키워드에서 나온 말이지, 소년이 들고 있는 지팡이에요. 지팡이는 새로운 출발. 자, 그리고 소년은요, 감정이 미숙해요. 또 엉뚱하다는 것과 미숙하다는 제가 말씀을 드려서, 예,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두 가지 단어는요, 그냥 키워드예요. 이 타로가 가진 키워드.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예.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여러분과 다시 이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다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니까요. 예, 이 타로는요, 긍정적인 희망을, 기회를, 그리고 새로운 출발에 맞춰진 타로예요. 너무 키워드에 예, 집중하지 말아주시고요. 이런 상황에 집중해주세요. 과거의 인연이 다시 여러분을 찾아와서 그 재회가 이루어지는 게 5월달 여러분의 솔로 연애운입니다. 뭐 과거에 뭐 인연이 없으시나요? 뭐 사귀었던 사람이 없으시나요? 재회의 사람이 없으시나요?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과 이어진다, 맺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세 장의 섹슈얼 타로, 이 세 장의 섹슈얼 타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탄 기사가 있고요. 역시 여기도 예, 불안하지만 새로운 출발, 광대를 상징하고요. 또 불안하지만 새로운 출발, 또 이 타로도요, 광대예요. 자, 그러니까요, 자, 아시겠죠? 예, 무언가 아직 그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참을 수 없어요. 두 분은 이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게 5월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은요, 재회일 거고요. 과거에서 온 그런 사람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말탄, 예, 남녀, 그리고 또 이렇게 키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을 탔다는 건요, 두 분이 그만큼 관계의 진전이 빠르다는 얘기고요. 예, 요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추억에 빠져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예, 예, 행운을 상징하는 펜타클이 요렇게 많잖아요. 자, 여러분은 조금 기다리셔도 그쪽에서 아마 연락이 올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여기 결론의 타로는 시뻘겋고요. 이 태양, 시뻘건 태양, 또 여기 또 시뻘건 태양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자, 여러분이 이런 재회가 이루어져도 좀 답답해요. 그리고 아, 이거를 내가 만나야 되나, 그런 고민 하실 거예요. 그걸 뭐 안 하실 수가 없죠. 예, 만나시면서도 5월 한 달 내내 아, 재회 아리까리 하실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실 거고요. 그리고 그분의 속마음이 예,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 이런 시뻘건 돌덩이는요, 자,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요, 기분이 아주 다시 재회가 돼서 마음은 들뜨시고 좋으시겠지만 마음을 정말 연다고 할까요? 그분한테 흠뻑 빠져들지는 못하실 거예요. 뭐 당연히 재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도 저는요, 일단 이 다시 시작된 이 기회를 한번 살려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메비우스, 예, 요런 동전이 이렇게 있죠. 예, 어쩌면은 과거에 이별했던 상황과 비슷하게 재회했다? 또 빨리 이렇게 멀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실수가 다시 반복된다는 자,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뻘건 타로 고민을 상징해요. 그 사람과의 재회는 이루어지겠지만 마음이 이렇게 확 통하진 않을 거예요. 자, 고를 때 예,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어떤 힌트를 줄지 잠시만요. 자, 지나친 감상은 금물이다. 자, 지나친 감상은 금물이다. 예, 아, 그러네요. 자, 재회는 이루어질 거고요. 기다리는 사람과 연락은 다시 올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5월 솔로 연애운. 그러니까요, 재회 기회가 5월달 예, 기다리고 있지만요. 예, 지나친 감상은 금물이에요. 너무 한 번에 마음을 열진 마시고요. 자, 재회라는 거 굉장히 예, 더 조심스러워야 되겠죠? 여러분은 한 번에 헤어짐을 맞으셨기 때문에 예, 이 시뻘건 타로들 예, 마음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열리지 않는 이 타로 예, 다시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지나친 감상은 금물이다. 예, 그분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인하시면서 예, 좋은 재회, 너무 빨리 진전되지 않는 그런 재회, 더 성숙한 인연이 그리고 연애를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자, 5월 솔로 여러분들의 연애운이었고요. 자, 응원합니다. 복타, 복타! 자, 5월 여러분들 솔로 연애운 알아보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5월 자 솔로 연애운 네 번째 선택지인데요. 아, 요거 핵심의 키워드 차타로 앨리스가요 울고 있어요. 조금 부정적인데 아, 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탄 기사 요 세 장의 섹슈얼 타로 이성 간의 감정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이 세 장의 섹슈얼 타로에서요 말탄 기사가요 여러분에게 먼저 이렇게 과시를 내밀어요. 먼저 들이대고 먼저 호감을 표현하고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하지만요 여기 보시면 칼이에요. 그리고 칼이고요. 이 칼은요. 여자가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칼이고요. 자, 이 칼은요. 남자가 들고 있는 칼. 요거는요. 한마디로 금사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먼저 이렇게 키스를 하고 들이대시겠지만요. 이분 자체가 자, 남녀가 사랑을 나누지만 여기 또 여자가 있습니다. 주변에 여자가 많고요. 자, 5월달 솔로분들, 예. 여러분들에게 먼저 마음을 여는 그 사람을 좀 조심하세요.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오시겠지만, 그분 주변에 있는 예, 여자들 많을 거고요. 예, 그리고 평판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거 한번 체크하고 지나가시는 거, 자, 미리 한번 체크하시는 거, 제가 추천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여인이 있고요. 역시 펜타클 황금의 동전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요 타로와 마주보고 있는 타로는 예, 감정의 타로지만요. 이 물이 맑지 않아요. 하얗고 좀 깨끗한 물이 아니라 조금 탁한 물입니다. 그리고 여자가요.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먼저 이렇게 호감을 표현하니 여러분이 나도 한번 마음을 열어볼까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좋은 만남이라고 당연히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겠죠. 뭐 누군들 안 그러겠습니까? 주변에서 나를 좋다고 하고 그 다음에 대시를 해오는데 하지만 그분들은 좀 금사빠 기질이 많고요. 주변에 여자가 많고요. 자, 칼 나를 아프게 하는 울고 있죠. 나를 여인이 울고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제가요 아, 조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좀 안타깝지만 울고 있는 앨리스예요. 여러분 주변에 들어오는 먼저 대시하는 그런 남자들 주의가 필요한 5월의 솔로 연애운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초록색이죠? 정체의 타로고 자연의 타로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사냥감이요. 사냥꾼의 화살에 맞아서 피를 흘린다는 이 붉은색의 타로지만요. 숫자가 1번이에요. 메이저 1번의 타로. 예. 여러분에게 말탄 기사가 나타나서요. 무언가 호감을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시겠지만요. 예. 열자마자 금사빠예요. 자, 1번이죠. 거의 열자마자 이분의 예, 기질을 뭐 여자도 많고 예, 그런 예. 여기저기 예. 많이 예. 조금만 좋아도 그냥 막 대시하고 그런 예, 성향을 알게 되고 여러분이 상처를 예. 좀 받을 수 있는데 이 자연의 타로와 크게 예, 변화가 없다는 안정적이라는 초록색의 타로와 이 카레 타로가 같이 나와줬기 때문에 아시죠? 타로는 항상 앞을 잠깐 내다보고요. 나의 행동을 좀 조정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불러드릴 수 있다는 게 그런 타로예요. 제가 요 드린 말씀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예, 무언가 마음을 표현했을 때요. 예, 너무 갑자기 어 뭐지? 어 괜찮아 보이는데 그렇게 마음을 열지 않으시고요. 예, 여기 1번 그리고요. 예, 여기 사냥감이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죠. 자, 1번 예, 시작 단계에서 그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잘 관찰해 보시면요. 크게 상처받기보다는요. 아, 그냥 뭐, 아, 그런 애구나. 라고 간단히 이 칼은 이 남자에게로 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쳐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 생각을 하시면 딱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5월 솔로분들의 연애운이고요. 자, 먼저 호감을 표현했는데 금사빠라니 예, 좀 아쉽네요. 뭐 그냥 그런 거겠죠. 예, 크게 여러분들에게는 행운의 타로가 같이 나와줬으니까요. 이건 대인관계 굉장히 좋다는 의미예요. 예, 그 금사빠만 좀 피해 가시면 5월 한 달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상처받고 우실 일은 없다. 저는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촛불도 있고요. 예, 그리고요 꽃도 있고요. 급하게 키스를 해오고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여러분들에게 들이대는 그런 사람들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꽃을 보낼 때다. 아시죠? 꽃을 보낼 때다. 예, 요거 참 의미심장합니다. 예, 금사빠예요. 예, 마음을 열지 마시고 꽃을 보내세요. 응, 넌 아니야 라고 잘 마무리하시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한 여러분들의 올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럴 때도 있겠죠. 예,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올을 응원합니다. 꽃을 보내세요. 폭타